여러분이 CJ에 입문했던 해는 언제인가요? 답답했던 코로나 시기, 세계관 최강자 제로가 등장했던 이어5였나요? 나이트 헤븐이 처음 레인보우에 합류한 이어4, 공포의 과학수사대 조합이 가능했던 이어3, 아니면 한국 대원들의 합류로 큰 화제를 모았던 이어2의 마지막 시즌이었나요? 어쩌면 레인보우 6 시리즈가 첫 시연 영상을 공개했던 2014 E3 행사 때부터 게임이 출시되기만을 손꼽아 기다렸던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군요. 우리 모두를 웃거나 울게 하고 혹은 뜨겁게 열광하게 만들었던 시리즈가 올해로 벌써 9년차를 맞이하게 됐습니다.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긴 9년의 시간 동안 시리즈는 많은 변화와 발전을 이루어왔습니다. 모든 게 만족스럽지는 않더라도 언제나 유저들을 위해 최선의 게임을 만들어내고자 하는 개발진의 노력은 여전히 현재 진행형이기도 하죠. 이번 유비 클래스에서는 올해 게임 출시 9년차를 기념하며 그동안 레인보우 6 시리즈가 걸어왔던 길을 한번 되짚어보고자 합니다. 1998년 첫 작품을 발매한 이래 레인보우 6 시리즈는 택티컬 FPS 장르의 본주화 게임이라는 타이틀을 지켜오고 있었습니다. 2011년 유비소프트는 레인보우 6의 새로운 후속작 패트리치에 관한 소식을 발표하며 시리즈의 오랜 팬들에게 기대감을 불러일으켰죠. 강렬한 싱글플레이 요소와 캠페인 모드로 구성된 레인보우 6 패트리치는 충격적인 내용의 트레일러로 세간의 주목을 끌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2014년 아쉽게도 유비소프트는 패트리치의 개발이 공식적으로 완전히 취소됐다는 소식을 전합니다. 대신 팬들의 아쉬움을 달래줄 시리즈의 새로운 신작 세션 기반 5대5 PVP 장르로 선회한 레인보우 6 시리즈의 개발 소식을 최초로 발표하죠. 그때까지만 해도 CG가 레인보우 6 시리즈의 역사의 한 획을 그을 만큼 거대한 성공을 거두리라고 예상한 이들은 그리 많지 않았습니다. FPS 베테랑들과 레인보우 6 시리즈를 오랫동안 즐겨왔던 플레이어들로 구성된 개발팀은 치열하고 속도감 넘치는 실내 근접 전투를 현실적으로 구현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입니다. 1977년 루프트한자 항공기 납치 사건, 1980년 님로드 작전, 2002년 모스크바 극장 인질극 사건 등 대테러 작전의 실제 역사적 사례들을 연구하며 게임 속에 묘사된 대테러 작전 과정이 정확하고 적절한지 검증하는 과정을 거쳤으며 프랑스 헌병대 소속 GIGN과 같은 실제 대테러 특수부대에게 자문을 구하기도 합니다. 그렇게 수많은 피드백들이 오간 끝에 CG에서는 여러 아이디어들이 최종 버전에 반영되지 않고 폐기되는 운명을 맞이하게 됩니다. 대표적인 것이 바로 데스매치 형식의 부활 시스템이었습니다. 원래 유비소프트는 플레이어가 전투 중에 사망하더라도 일정 시간이 지나면 다시 부활하여 전투에 참여할 수 있는 리스폰 시스템을 탑재할 것을 고민하고 있었지만 리스폰 시스템이 팀워크, 협동 플레이보다는 개인 능력이 뛰어난 소수 플레이어들을 더 우선하게 만든다는 결론을 내렸고 결국 부활 기능을 완전히 삭제해버립니다. 이는 시리즈의 가장 중요한 정체성인 팀워크와 전술, 긴장감을 살리기 위해 내린 아주 중요한 결정이기도 했습니다. 돌이킬 수 없는 죽음은 게임 진행에 있어 미칠 듯한 긴장감을 부여하는 요소였으며 전투에 참여하는 플레이어들은 모든 결정 하나하나를 극도로 신중하게 내릴 수밖에 없었죠. 아무리 개인 역량이 뛰어난 베테랑 FPS 유저라 할지라도 총알 한 방을 맞고 사망하면 그대로 끝이었습니다. 이런 하드코어한 전투 환경은 다른 플레이어들 간의 협동 플레이를 자연스레 유도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개발진은 전투의 긴장감을 유지하기 위해 강렬한 음악과 사운드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자 했으나 긴장된 분위기를 조성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바로 다른 플레이어의 소리를 듣게 만드는 것이라는 사실을 깨닫고서 전투 BGM을 완전히 제거하기로 결정합니다. 배경음악 소리에 묻혀 사운드 플레이를 할 수 없는 시리즈라니 상상이 가시나요? 이 밖에도 유비소프트는 특수부대원들이 실제 작전 중에 점프를 하지 않는다는 사실에 착안하여 점프 기능을 삭제했으며 적에게 부상을 입혔음을 나타내는 히트마커 역시 남용될 여지가 있다는 판단 아래 삭제합니다. 이렇듯 시리즈는 오랜 논의와 토론 끝에 지금껏 그 누구도 시도해본 적 없던 완전히 새로운 형태의 FPS 게임이 되어갔습니다. 레인보우 6 시리즈는 2015년 12월 1일 정식으로 출시됐습니다. 비좁은 실내에서 펼쳐지는 숨막히는 근접전투, 3분 안에 승패가 결정되는 빠른 라운드 진행,
제한된 시야와 청각에 의존해야 하는 하드코어한 전략성 등 지금껏 그 어떤 FPS 게임에서도 볼 수 없던 독특한 게임성으로 인해 CG에 대한 입소문은 게이머들 사이에서 빠르게 퍼져갑니다. 초창기 CG는 지금 우리가 아는 CG와는 꽤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첫 번째로 맵이 좀 더 어둡고 으스스했습니다. 같은 맵이더라도 주간 맵과 야간 맵이 따로 나뉘어져 있어 화면은 마치 실제 대테러 작전을 펼치는 듯한 굉장한 압박감을 느낄 수 있었죠. 현실감을 더해주는 어두컴컴한 분위기, 어디선가 들려오는 적들의 발소리, 한번 죽으면 그대로 끝인 하드코어한 게임성으로 인해 CG를 플레이하는 게이머들은 때로 공포게임에 준하는 엄청난 긴장감을 안고서 전투에 임해야 했습니다. 문제는 맵의 명암이 너무 짙은 장소에서는 시야 확보 및 색적이 극도로 어려웠으며 이로 인해 불합리한 전투를 강요받게 되는 상황들이 종종 펼쳐지곤 했다는 점입니다. 둘째, 대원들의 이동 속도와 총기에 정조준 속도가 지금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빨랐습니다. 만일 여러분이 예전의 CG를 경험해 보신다면 아마 멀미가 나실지도 모릅니다. 애쉬는 그야말로 날아다녔으며 특히 크고 아름다운 방패를 든 채 무시무시한 속도로 돌격해오는 블리츠는 공포 그 자체였습니다. 피킹하는 속도 또한 굉장히 빨라서 교전이 벌어지면 적과 아군 가릴 것 없이 총알을 피하기 위해 헤드뱅잉과 온몸 비틀기를 하는 광경이 펼쳐지곤 했죠. 다만 건파이팅 시스템이 너무 숙련자들에게 유리한 방식으로 짜여져 있어 게임에 새로 입문하는 유저들에게 너무 높은 진입장벽으로 다가온다는 문제점이 존재하기도 했습니다. 출시 초기 시즌은 FPS 특유의 깊이 있는 게임성으로 극찬을 받았지만 싱글플레이와 캠페인 요소가 매우 부실하다는 지적을 받기도 했습니다. 기존 레인보우 식스 시리즈는 인질구출, 정찰, 기지방호, 암살 및 경호와 같은 다양한 모드의 싱글플레이 캠페인을 제공해왔으며 플레이어들은 미션에 돌입하기 전 6의 브리핑을 들으며 스토리 진행과 작전에 몰입할 수 있었으니까요. 반면 레인보우 식스 시리즈는 멀티플레이 중심의 택티컬 FPS였으며 이러한 변화는 기존 시리즈의 팬들에게 조금은 낯설게 다가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유비소프트는 매 시즌마다 지속적으로 신규 맵과 새로운 대원들을 출시하며 콘텐츠 부족에 대한 압박을 해소하고 결과적으로 더 많은 게이머들을 불러들이는 데 성공합니다. 신규 대원들이 추가된다는 것은 매 시즌마다 새로운 전략과 파괴법을 고안해낼 수 있는 새로운 가능성이 열린다는 뜻과 마찬가지였으며 이는 게이머들의 플레이 경험에 더 넓고 심오한 깊이를 더해주는 요소였으니까요. 유비소프트는 그렇게 세션 기반 PVP 모드에 특화된 시즈만의 강점을 강화하면서 출시 초기의 우려를 딛고 확고한 장르적 정체성을 구축할 수 있었습니다. 오랫동안 시즈를 즐겨오신 분들이라면 아마 그때 그 시절 흥했던 여러 전략들을 아직도 기억하고 계실 겁니다. 도깨비, 라이언, 자칼, 그리고 블리츠로 이루어진 과학수사대 조합, 일명 CSI 메타의 위력을 몸소 체감하신 분들도 아마 적지 않을 듯한데요. 라이언으로 맵 전체를 스캔하고 자칼이 현장에서 발자국을 수색하고 도깨비의 해킹으로 위치가 특정되면 블리츠가 출동해 숨어있는 방어팀 대원들을 쥐잡듯이 잡아낼 수 있었던 아주 위력적인 조합이었죠. 존재 자체만으로도 엄청난 위상과 임팩트를 지니고 있던 대원들도 있었습니다. 한때 예거는 예거 강점기라는 표현이 가능할 만큼 굉장한 퍼포먼스를 보여주는 대원이었으며 내구도 800에 달하는 방탄 방패로 방어팀을 공포에 떨게 했던 블랙비어드, 공격팀이 메타를 선도하던 시절 홀로 수비팀 승률을 60%까지 끌어올렸던 괴물 오퍼레이터 엘라 등 수많은 오퍼레이터들이 깊은 인상을 남기며 등장해 유저들의 골머리를 썩게 만들었죠. 이렇듯 꾸준한 콘텐츠 사후 지원과 업데이트 덕분에 CG의 동접자 수는 시간이 지날수록 발매 당시보다 더 높아져갔으며 2년도 채 지나지 않아 게임 구매자가 누적 2천만 명에 다다르는 기록을 세웁니다. 레인보우 식스 시즈의 개발 배경에는 e스포츠 산업에 진출하고자 했던 유비소프트의 강렬한 열망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개발진이 패트리어츠를 폐기하고 멀티플레이 중심의 시즈를 전면에 내세운 것도 바로 이러한 이유에서였죠. 2016년 출범한 시즈 프로리그의 첫 시즌은 유럽과 아메리카 리그만 존재했습니다. 하지만 시즈가 세계 여러 지역에서도 엄청난 성장을 이룩하자
프로리그의 규모는 동남아시아, 한국, 일본, 호주와 같은 아시아 태평양 지역뿐만 아니라 브라질, 멕시코, 아르헨티나 등이 참가하는 남미 지역으로까지 확장해 나갑니다. 현재 시즈 e스포츠의 패권은 북미, 유럽, 브라질 간의 3파전이 지배적이며 여기에 일본, 한국과 같은 언더독 포지션의 팀들이 도전하는 양상을 띠고 있습니다. 유비소프트의 지원을 받은 한국 레인보우식스 e스포츠의 성장 역시 두드러졌습니다. 디플러스 기아, 샌드박스가 국제무대에서 몇 차례 언더독의 반란을 이끌어내며 유의미한 성과를 거두기도 했으며 2024년에는 시즈 e스포츠의 올타임 레전드인 파비안과 펭구가 코리아 리그 소속 PSG 탈론에 합류하며 팬들을 깜짝 놀라게 만들었죠. 레인보우식스 e스포츠의 폭발적인 성장은 시즈가 지닌 게임성 자체에서 비롯되는 부분이 큽니다. 짧고 긴박하게 흘러가는 전투, 순식간에 끝나버리는 격렬한 총격전, 고도의 전략성과 피지컬의 한계를 시험하는 하드코어한 플레이 경험은 e스포츠 종목이 되기에 최상의 조건을 갖추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니까요. 레인보우식스 프로리그는 올해 2024년 3월부터 새로운 시즌을 시작합니다. 과연 이번 연도 레인보우식스 e스포츠에서는 또 어떤 감동적인 드라마가 연출될지, 한국 팀들은 과연 어떤 활약을 선보일 수 있을지, 시즈를 즐기고 계신 유저 여러분들의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우리는 연하인 시즌1에 이르렀습니다. 최강의 빌런 데이모스의 등장, 대격변에 가까운 ADS 업데이트, 그 밖에 투척물 시스템 개선과 오퍼레이터 밸런스 조정 등 올해 출시 9년차를 맞이한 시즈에서는 여러모로 파격적인 변화가 이루어졌죠. 새 시즌 데들리 오멘 출시와 함께 시즈의 유저 수가 폭증하는 등 이번 업데이트에 대한 게이머들의 반응은 대체로 긍정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편입니다. 출시 초창기와 비교하면 오늘날의 시즈는 많은 부분들이 달라졌습니다. 좀 더 e스포츠의 친화적인 방향으로 패치가 이루어졌으며 색적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맵이 전체적으로 더 밝아졌고 유저들에게 지나치게 불합리한 요소로 다가왔던 블랙홀, 런아웃 시간, 과도한 스폰킬과 같은 요소들을 삭제하거나 대폭 수정하는 방향으로 업데이트가 이루어져 왔습니다. 플레이 가능한 오퍼레이터의 수는 20명에서 76명으로 늘어났으며 개발진의 꾸준한 신맵 출시와 리워크 등에 힘입어 현재는 25개의 다양한 맵에서 다양한 전략을 구사할 수 있게 됐습니다. 고도의 전략성을 요구하는 레인보우 식스 시리즈의 특성상 매 새로운 시즌이 거듭될수록 공격팀과 수비팀의 밸런스를 맞추고 고인물과 초보자들 사이의 격차를 조정하기 위한 개발진의 고민은 더욱 깊어질 수밖에 없었는데요. 수많은 타협과 조정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도 유비소프트는 전략 게임으로서 시즈의 정체성만큼은 변함없이 유지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죠. 무엇보다 게임을 즐기시는 유저 여러분들의 뜨거운 관심과 애정, 새로운 전략을 개발하기 위한 연구와 노력이 없었다면 지금의 시즌은 결코 이 자리까지 올 수 없었을 겁니다. 새롭게 다가올 레인보우식스 시즌은 과연 어떤 모습을 하고 있을까요? 여러분은 시즈가 어떤 게임이 되길 바라시나요? 항상 시즈를 사랑하시고 즐겁게 플레이해주시는 여러분께 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며 이번 유비클래스는 이만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이야기도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